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비가 올 때 속도는 20% 이상 감소, 안전거리는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예고된 사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최선이겠죠. 제보자의 출근길입니다. 주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뭔가가 있는데요. 뭐죠? 뭘까요? 무심코 이제 횡단보도 쪽을 쳐다봤는데 뭔가 이렇게 조그만 게 움직이는 게 보여가지고 네. 뭔가 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기 고양이더라고요. 아이고. 고양이가 어쩌다 여기까지 나왔을까요? 아이고. 너무 작아서 운전자들이 지금 알아차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제보자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제발 치지 마라. 눈을 뜨고 못 봤어요. 제발 그냥. 아이고. 제발 맺히다가. 이게 안 보였나 봐. 제보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흐름이 잠시 끊긴 틈을 타 한달음에 달려가 고양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데요. 어떻게 바람대로 고양이는 상처 없이 무사하던가요? 다행히 차에 치이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가지고 안전한 곳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어미품으로 돌아가가지고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길에서 지나가다가 한번 만났으면 하네요. 네, 누군가 경험한 사고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곳곳에 깔린 위험을 모른 척 하실 건가요? 함께하는 운전, 안전한 도로.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서울 도심에 정말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로 전락해버린 곳이 있습니다. 마침 이런 곳이 같아서 사시는 분들은 낮이든 밤이든 잘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집 앞이 공포로 변해버린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과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것들이 모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라는 것인데요.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이곳은 바로 전쟁터가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냥 사람이 없는 게 무서운 거죠. 동네 자체가? 수상한 사람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학생이 외충하는데 없구나. 애두고 올려갖고 술을 한 피고. 혹시하니까 술 먹고 자다가 아침에 그냥 저한테 내려와서 가거든요. 전부 빈 집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에도 이제 다 이게 그렇게 생겼는데 저 위에서 이제 술 먹고 그래서 이제 사람만 와서 막 이러면 신고해버리면. 그런데 밤이 되면 이곳은 더욱더 무섭게 변한다고 합니다. 네, 밤에는 그냥 꿀잠 못하죠. 무섭기죠, 솔직히 이제 가로등도 그죠. 여기 보인지만 있고 가로등도 없어요. 네. 날이 어두워지자 재개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요. 예. 마치 유령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깜깜해지네요. 한 군데 정도 지역은 불빛이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직접 가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암흑이 깔린 마을에 정말 점처럼 남아있는 곳들인데요. 멀리서 봐도 오싹한 느낌이었습니다. 2층 하나 켜져 있거든요. 저쪽으로 좀 가고 싶죠. 아이고, 여기 혼자 계세요? 예? 여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고요? 다 비어불고 이렇게 아유. 전체가 다 비어불고 지금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위험하겠는데요. 쓰레기 뭐 할 거 없이 살 수도 없는데 병들어 죽으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동네가 이렇다 보니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집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시겠네요. 늦은 시간 마을 오기를 혼자 내려오는 분도 계셨는데요. 예. 왜 내려오세요? 2주를 앞두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아직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안감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 걱정이 배가 되겠지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인적도 드물고 주변도 어둡다 보니 비행 청소년들의 집결지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소리 안 들리죠? 자,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있나요? 자, 꽤 늦은 시각이었는데요. 예. 다 무너져 내린 폐가 안에 누가 있는 것일까? 혹시나 주민들이 우려처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요. 뭐예요? 이거 어두운데 들어와있어요. 학생들이었습니다. 어허. 심심해서. 응? 심심한 거예요. 폐가 출입을 막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집안에 모이는 학생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살던 데 와서 공포 체험하러.